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예. 종목인가요? 세계형 하이테크요. 매수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7,500원에 30%요. 17,500원에 30%요? 예. 아하. 17,500원이면 근래의 가격이긴 한데요. 예, 며칠 안 됐어요. 그렇죠. 뭐 떨어 올라갔다 갔다 눌렸을 때 사셨나요? 그렇죠. 그때 살수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그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많이 하는데요. 이 종목은 단기로 보신 거예요? 아니면 좀 길게 가시고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한두달 아, 두어 달 정도 정도? 여기 갔는데,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은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가져가셔도 괜찮고, 근데 지금 제가 한 가지 좀 볼게요. 이 종목은 비중이 30%를 한 번에 채운 거잖아요. 혹시 그 투자하는 금액이 좀 크신 편이에요? 아니면 좀 작은 편이에요? 아니면 뭐 그냥 그냥 보통? 보통이에요. 아, 보통이에요. 그렇다면 잘못하신 거예요. 30% 비중을 담으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이게 진짜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평균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이제 기준을 잡아서 이거보다 많은 종목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그죠? 2020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2020이 뭐예요? 거래량 1평균 20만 주 이상. 그죠? 거래대금 1평균 20억 이상. 얼마나 간단합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종목들은 진짜 내가 조금 있죠. 뭐 진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로 그냥 소소하게 그냥 내가 뭐 치킨값 벌어볼까? 이런 식으로 투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투자 금액으로 30%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래량이 없으니까 팔때 제대로 못 팔아요. 살 때는 어떻게 샀어도. 그래서 지금 아니, 생각한 그래, 저기, 제품도 요번에 이제 주름도 개선되고, 뭐, 저기, 모토로라하고 성능 이게 비교를 했을 때 월등하고, 뭐, 이래가지고 좀 그랬어요. 이미지가 좋아가지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주가가 투자는. 막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잖아요. 그렇지 아, 않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는 회사들은 개별적으로 봤을 때 정말 좋은 회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종목들이 주가가 다 올라갔어요.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이 종목들이 저기 밑에 떨어져서 올라가지도 못하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상해요. 근데 그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래가 별로 없어요. 거래가 없다는 건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진짜 맛있는 어떤 음식을 만들었어요. 진짜 최고의 음식이에요. 이 음식은 너무나 맛있는 건데, 근데 이 음식을 사람들이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아, 별로 먹기가 싫어. 그럼 이 음식을 사람들이 찾을까요? 안 먹겠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도 정말 좋은데 사람들이 별로, 지금은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면 거래로 들어올 거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거예요. 실제로 보면 한번 앞에서 주가를 보여드릴게요. 이 주가가 올라갔을 때딱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올라갈 때 밑에 뭐가 있어요? 거래가 있죠. 그쵸? 이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때 거래가 있죠. 그죠? 그런 거예요. 거래가 들어옵니다. 올라갈 때는. 이 종목은 지금 한 가지. 매수가 회복되면 비중은 10%만 남겨놓고 20%는 파세요. 그냥 본전 오면. 그리고 주가 흐름을 보면 어때요? 이거 지금 아래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하락으로 흐름 잡혀있죠. 이거는 좀10% 정도는 장기전으로 가신다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중이 일단 많다는 거. 본전 오면, 매수가 오면 20%는 정리하고 하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